2014년 교동대교가 개통하여 해병대 출입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교동도를 출입할 수 있는데요. 그 전에는 배를 타고 교동도를 출입해야 했습니다. 배를 타고 도착한 교동도의 관문은 월섬포입니다. 월섬포는 강화 나들길 9코스의 시작점으로 옛날 선착장 배합지를 볼 수 있으며 현재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. 월섬포 방주제 포장 공사를 성공리에 완수한 공적지와 월섬포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으리으리한 화장실과 깔끔한 휴게실 중간으로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70번 버스의 종점이자 회차점입니다. 버스 한 대 보내고 다음 버스 오면 영상을 찍으려고 시간을 보니 배차가 1시간 30분? 인천 지역 버스는 다 똑같이 생겼으니 그거 생각하세요. 아무튼 지금 월섬포에서 바라보는 교동대교의 모습과 강화 본섬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.